이번 시간에는 심화 421페이지 화학적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조 탈수가 어떨 때는 14%, 어떨 때는 15% 그 말을 그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위에서 세균이 내가 가장 많다 그랬지요. 그러면 세균이 있고 또 곰팡이도 폈다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균이 주로 많다고 쳤을 때 간단하게 내면 건조 탈수는 건조한다 또는 탈수한다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는 15%, 어떨 때는 14% 이렇게 나는데 이 14%의 때는 어떤 것이고 15%는 어떨 때냐면 세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5% 이하로 줄이면 건조가 돼서 증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곰팡이는 이것보다 조금 더 건조해야지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즘은 그런 거를 못 봤을 텐데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가 가게가 없었단 말이에요. 마트 같은 것들이 시골이기 때문에 촌동네라 마트가 없고 그 다음에 군것질 같은 것도 할 그런 시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 명절이 겨울에 있잖아요. 가래떡을 하죠. 흰떡을 해가지고 이것들은 이제 애들 군것질용으로 떡국을 끓이고 나서 이렇게 잘랐던 거를 달하게 얹어놔요. 그럼 마른단 말이에요. 마르다 보게 되면 건조하게 되면 세균은 증식 안 하지만 곰팡이가 펴요. 그럼 곰팡이가 무슨 곰팡이가 피느냐? 붉은 곰팡이, 푸른 곰팡이 알죠? 이게 펴요. 그럼 지금 같은 걸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 당시 먹었어요. 그럼 뻥튀기 알지요? 뻥튀기를 튀기라니 장에 우리 엄마가 가져가. 그럼 이 티밥을 튀겨가지고 오게 되면 그 떡 쓰는 거 있지요? 떡국 끓일 때 했던 그 끓여라고 했던 그 잘라놓은 그 떡 모양 거기에서 뻥튀기가 되면 이만해지잖아요. 그런데 푸른 곰팡이가 폈다면 푸른색이 나고 붉은 특히 붉은색이 많이 폈던 것 같아. 붉은색 곰팡이가 피면 붉은색 자연적인 곰팡이에 의한 색깔이 났던 거. 그러면 지금 같으면 엄마들이 기저초풍하고 애들 안 먹이죠.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먹었어요. 그러더라도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내가 매일 얘기하잖아. 우리가 나중에 앞에서 왜 우리가 자동차 경유에서 3,4-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발암물질이다. 그리고 음식에 가서도 탄고기 같은 거 특히 먹으면 우리가 보게 되면 암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당히 조금 먹으면 주구장창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 유난 떨게 되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곰팡이 같은 경우는 건조할 때도 증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식품전공한 학생들은 이 공학을 안 듣고 이거를 듣는 학생도 있나 안 듣는 학생도 오게 학력의 제한이 없으니까 듣는다 그러면 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식품 전공으로 가면 아주 자세해요. 땅콩 같은 경우에는 7% 이하라도 곰팡이가 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전공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식품에 있는 내용들을 몇 개가 따서 먹는 거예요. 따라서 14%가 일반적으로 15%가 주로 나요. 15% 이하로 줄이면 또는 15%로 줄이면 뭐가 된다? 미생물들이 증식하지 못한다. 근데 15%가 없으면 14% 찍으면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겠죠. 1번에 14%, 2번에 15% 나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나겠어요? 안 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5나 14나 똑같이 이제 이렇게 외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건조 또는 탈수한다는 것은 14% 또는 그게 없으면 14% 이하 또는 15% 또는 그게 없으면 15% 이하 이렇게 세우라는 거죠. 그럼 미생물이 증식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외선 조사는 저 뒤에 어디 가서도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자외선 살균 우리 앞에서 했구나 앞에서 자외선 살균법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식당 같은 데 보게 되면 컵 엎어놓고 무슨 이렇게 등 쪼인 거 있죠. 이게 일명 자외선 살균 등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의 장점 단점 얘기했지요. 그것은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표면만 살균된다. 우리가 깊이 침투된다 못한다? 못한다. 장점은 뭐가 돼요? 우리가 이것은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내성 같은 그런 것들을 생길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했던 거죠. 했네? 이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학적은 이름을 이제 물리적과 구분하셔야 돼요. 묶어서 이름들은 다 알아야 되는데 대충 할 수 있죠. 우리가 방부제를 넣었다. 보존제 하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원래는 이건 또 너무 깊이 알려주면 또 알라나 모르겠나. 우리가 보존제 이것을 많이 들었던 것이 방부제 넣나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보존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에는 방부제가 있고 세균 증식을 못하게 하는 방부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곰팡이 증식을 막는 방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보존제 이꼴 방부제 같이 쓰지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보존을 하기 위해서 보존제는 방부제
미생물 증식에서 세균 증식을 막자고 하는 방부제가 있고 곰팡이 증식을 막자고 하는 방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관행상 보존제 이꼴 방부제 한다는 거죠. 그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방부제 이꼴 보존제, 그런데 원래는 정확하게 보존제예요. 보존제라고. 근데 이제 많이 시험에 그냥 방부제 하게 되면 우리가 세균들이 주위에 많다 보니까 세균을 억제하자고 하는 것이냐. 근데 정확히 말하면 방부제는 세균 증식만 억제하는 거지 곰팡이 증식은 못해요. 그럼 곰팡이 증식을 막자고 하는 것은 방미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관행상 쓸 때는 다 집어넣고 그냥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보존제에는 첫 번째 가번부터 라번까지 묶어서 오래 보존하자고 하는 거에는 DHA가 최근에도 나지만 거의 있다시피 뭐라고 돼 있어요? 삭제 그랬지요. 그럼 이거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식품에는 식품의약품 안전 저장이 우리가 법전처럼 정하는 게 있어요. 어떤 식품은 쓰고 식품 공전이라는 것은 어떤 식품에 대한 규격을 쭉 수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식품 공전인데 식품의약품 안전 저장이 이제 정해서 쉽게 말하면 법 공포하듯이 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DHA는 현재 못 써요. 2010년부터 못 쓰게끔 됐는데 시험에는 나요. 2019년인가 18년에도 경기도인가 어서 한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책에는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원래 법전인데 법은 우리가 말 그대로 현실을 따르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환경보건에 들어가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 위생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어진 지가 벌써 삭제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울 수가 없더라니까 내 책만 지우면 다른 책에 있는데 거기서 그걸 보고 맞췄어요 이럴 것 같아가지고 원래 식품공전법에는 DHA가 삭제됐는데 시험엔 나니 방부제 이걸 보존제로 알아두시라고. 그럼 정확한 명칭은 보존제인데 그냥 방부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DHA 삭제됐다는 거지. 그 어디 뒤에 어디 써놨을 거예요. 삭제됐는데 이름은 이제 알아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향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나트륨,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칼슘 이런 것들이 방부제 이꼴 보존제를 쓴다는 거 정확하게는 보존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뒤에 그 식품첨가물 그 뒤에 몇 페이지 넘어가면 거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존제가 요것뿐이냐 그건 아니에요. 수십 가지 더 있는데 시험 대비해서는 이쪽에서는 잘 안 나는데 경기 연구산가 이때 한번 났던 것 같아 최근 들어서. 그리고 또 어디서도 한번 났길래 그냥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문제 풀을 때 그때 가서 한번 외워보세요. 머리 아프게 이걸 외워지겠냐고 이 많은 것들이 그런 것이고 산화방지제가 있죠. 산화방지제도 많은데 대충 이렇게만 대충 보라는 거죠. 가번부터 마번까지 이것도 잘나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 화학적 처리라는 건 이름만 대충 알아두면 되는데 또 이 항목들이 나더라니까 잘나는 건 아니지만 지역마다 우리는 이렇게 시험 출제가 다 틀리다는 거지. 어떤 데는 12장에서 많이 내고 어떤 장은 1장에서 내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틀려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가 나니까 그럼 디부틸 이드록실 톨루에는 BHT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틸 이드록실 아니졸은 뭐가 돼요? 우리가 BHA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궁금해서 또 질문하겠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면 BHA는 B로 시작되니까 BHA가 부틸 이드록실 아니졸 약자인 건 맞는 것 같은데 1번은 우리가 보게 되면 D부틸 이드록실 톨루엔이면 D로 시작되니까 DHT가 맞지 않나요? 이거 오타 아닌가요? 아니에요. 약자는 관행상 쓰는 거예요. 따라서 가번은 D부틸이지만 BHT로 쓰는 약자가 맞다고 됐죠? 그 다음에 몰식자산 프로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DL알파 토코페롤 이것을 비타민이 그리기도 해요. 토코페롤 그리기도 하고 이것들은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그 약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스코르빈산 있죠. 이꼴 비타민C 이르는 것들을 산패를 방지하자고 집어넣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DL이라든지 알파는 무슨 뜻이냐 또 궁금하면 DL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산패라는 것은 그 뒷장 가서 아까 했다시피 유지료 이꼴 지방이 우리가 보게 되면 산소에 의해서 일명 또 햇볕에 의해서 변질된 것을 산패라 그래요. 그랬을 때 DL이라는 건 선광, 광을 뜻하는 그 위치를 그걸 뜻하는 것이고 알파베타는 유기화학에서 단백질에 붙는 그 어디 붙느냐 이럴 때 할 때 아미노기 붙느냐 단백질 있죠. 볼 때 알파베타 그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그냥 토코페롤 E 그렇게 토코페롤 또는 비타민이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비타민C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장아찌 있죠. 본인들이 아마 요즘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맛집에서 본다 그래야 되나, 별미로 먹는다 그래야 되나, 장아찌 같은 것들을 또 별미로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가 냉장고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지 않아 가지고 보관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하니까 장아찌 짜게 해서 보관을 많이 했어요. 이것들이 일명 뭐가 염장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도시락 싸가면 상하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서 장아찌 같은 것들을 도시락 반찬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고급 음식점 가게 되면 장아찌 같은 것들이 별미로 나오기도 하죠. 이것들이 염장해서 보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짜게 해서 보관한다는 것은 소금을 몇 퍼센트 집어넣어야 되느냐, 10% 또는 뭐가 돼요, 10% 이상 집어넣게 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염장법이 된다는 거죠. 중엽시하고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것들이 요즘은 사시사철 다 나오니까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고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고 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비타민C를 공급할 것인가, 여름에 나는 과일을 겨울에 잼을 만들어서 먹었던 이것들이 일명 뭐가 돼요, 당장법이죠. 달걀에서. 그래서 딸기가 100g이다 그럼 설탕을 100g 넣어서 일명 50% 설탕을 넣어가지고 보관하자는 것이 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당장법은 우리가 설탕을 몇 퍼센트 넣는 거예요, 50% 또는 이게 없으면 50% 이상, 또는 염장법은 짜게 해서 보관하자는 거죠. 이것들은 소금을 몇 퍼센트 집어넣는다, 10%, 이게 없으면 10% 이상 그런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는 화학적 위에서 보관 방법이 되는 것이고, 아까 건조 탈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 보관 방법이 되는 거죠. 반드시 구분하시고 퍼센트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이제 세 개로 같이 외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건조 탈수는 물리적 보관 방법이 되는 거죠. 물리적 보관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일명 염장법 있죠. 염장법은 소금을 NaCl equal 염화나트륨을 몇 퍼센트 집어넣는다, 10% 또는 이게 없으면 10% 이하가 되는 거죠. 또는 건조탈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4% 또는 15% 이게 없으면 이거 이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보게 되면 숫자들이 외운다 그러면 당장법이죠. 당장법은 우리가 보게 되면 당장법 이것들은 설탕을 몇 퍼센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50% 또는 뭐가 돼요, 50% 이상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화학적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염장법도 뭐가 돼요, 화학 처리가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것들을 다 보고 나서 반드시 숫자까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산저장 있죠. 산저장은 본인들이 왜 피자 먹을 때 피클 있잖아요, 새콤한 거. 그래서 이거는 pH가 5 이하다 또는 5 이하다 그렇게 나는 시험도 있고, 어떨 때는 4.9 어떨 때는 4.7 이렇게 하는 이것들이 피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것도 숫자도 정확하게 외우시고, 그 다음 훈증법 있죠. 훈증법은 연기 조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연기를 조이면 본인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아 이거 물리적 아닌가? 그런데 이 연기가 나올 때 화학물질이 나와서 보관되는 거래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연기를 조이는 것이 훈증법이죠. 이럴 때 화학적 물질이 나와서 보관하기 때문에 훈증법은 일명 뭐 훈연법 이꼴 훈증법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화학적 보관 방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시고요. 이것도 잘 깨어나요, 물리적인가 훈증법 아니에요. 훈증법 이꼴 훈연법은 화학적 보관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미생물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많이 재래된장, 고추장 이것들 또는 막걸리, 그 다음에 우리가 서양에는 치즈 또는 요구르트, 요플레 이러는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미생물 처리해서 보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신김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시자고, 식품이 변질과 수분량 있죠. 그럼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산패가 무엇이냐, 부패가 무엇이냐,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발효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돼요. 우리한테 유익하게 썩으면 발효식품, 우리한테 나쁘게 해를 주면서 썩으면 썩었다 이런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부패가 어떤 것이 변한 것이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우리가 단백질이 변한 것인가 탄수화물이 변한 것인가 이러는 것들을 구분을 이제 또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보자고, 양가라 첫 번째 식품이 변질될 때는 첫 번째 미생물도 가냐고, 햇볕도 가냐고, 산소도 가냐고, 효소도 가냐고, 수분도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분 변화 이러는 것들에서 식품의 영양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명 식품이 변하는 거죠. 이것들을 변하게 되면 영양가도 파괴되고 질병도 일으키고 이러는 것들을 일명 변질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변질됐다 그렇게 말할 때는 1번부터 3번째까지 이제 우리가 이 용어를 알아둬야 돼요. 그럼 이 용어는 시험 대비로 모든 지역 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부패라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되는 거예요. 미생물이죠. 중요 표시했고. 그럼 미생물인데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무엇을 변화시켰느냐. 부패는 단백질을 미생물에서 변질된 것을 일명 뭐라 그래요? 부패라 그래요. 부패라 그런다고. 중요 표시했고. 단백질이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된 것을 부패라 그래요. 그 다음 변패 있죠. 변패는 당질. 당질은 그럼 당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뭔가? 당질은 당이죠. 우리가 밥의 주성분이 탄수화물이죠. 밥을 꼭꼭 씹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써요? 달아요? 달죠? 그럼 이게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당질 이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단당다당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거기까지 안 하지만 그 영양 파트가 14장인가 15장에 넣은 이유는 왜 그런 이런 것들 다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아마 얘기했을 텐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차로 본다면 차 외형을 만드는 것은 거기 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쇠조각도 있고 그 다음에 고무로 만든 타이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을 외형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물이 65%예요.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인간 별거 아니에요. 가만히 누워 생각해보세요.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누워 생각해보게 되면 별거 아니죠. 물이 65%로 구성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백질이 16%, 지방이 14%, 그 다음 무기질, 칼슘, 마그네슘이 5%로 구성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탄수화물, 밥을 먹는데 그럼 무엇인가? 차로 말하면 휘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라고. 그럼 요것들이 이제 휘발유 같은 것들이 우리가 자동차를 달리게 하지요. 근데 고속도로 가다가 휘발유가 없어지면 휘발유가 끊기면 차 가요? 못 가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만들진 않지만 휘발유 같은 역할하는 일명 탄수화물이 공급이 안 되면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거냐 그러면 차로 말하면 휘발유 같은 역할한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탄수화물이 나쁘다 그러냐? 단당이 있고 다당이 있는데 단당은 단순당 그런 말하죠. 쉽게 말하면 물에 이렇게 녹였을 때 다른 거 있잖아요. 꿀물. 근데 꿀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으니 좋다 그러기도 하던구만. 특히 밤꿀이 좋다 또 요즘 막 얘기하대. 그래서 우리가 꿀, 설탕 이러는 것들이 나쁘다 그러는 거지 밥 같은 거,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변해서 우리가 살이 찌지만 뭐라 그런다? 필요한 거예요. 휘발유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당질이 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당질과 지방이 미생물에 의해서 변한 걸 뭐라 그래요? 변패라 그래요. 부패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가 헷갈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폐짤 쓰면 헷갈려요. 더 부패가 있고 변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백질과 탄수화물 할 때 어떤 게 더 우리가 보게 되면 단순해요? 단백질이 변했다. 그 다음에 변패라는 것은 탄수화물과 또는 우리가 뭐가 돼요? 당질과 당질이 꼴 똑같은 거죠. 당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이 미생물에서 변한 것이 뭐가 된다? 변패다. 근데 폐자까지 쓰면 이것도 패고 저것도 패니까 한 자씩만 쓰면 금방 외워지는 거죠. 아니면 그냥 외우고 부패라는 것은 단백질이 변한 것이고 변패는 당질 또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미생물에서 변한 거예요. 그런데 미생물이 관여 안 하는 것이 있어요. 미생물이 관여 안 하는 것이 산패예요. 산패는 뭐가 되는 거냐면 지방이 중요 표시하고 우리가 지방이 변질된 건데 다음 줄 미생물이 관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지방이 산화된 거죠. 근데 미생물이 관여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본인들이 아닌데요 산패를 찾아보게 되면 거기 수분도 관여하고 미생물도 관여하고 햇볕도 관여하고 산소도 관여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내가 읊었던 것들이 다 관여하는 것이 산패예요. 산패가 되려고 그러면 지방이 일명 햇볕도 관여하고 산소도 관여하고 수분도 관여하고 미생물도 관여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혐대비죠. 혐대비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온실효과 하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뿜어낸 다죠. 근데 하나 찍으라면 뭐 찍어요? CO2 찍죠. 그것처럼 산패
황폐라는 건 지방이 이꼴 유지가 산소에서 변질됐다. 미생물에서 된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분도 관여했고 미생물도 관여했고 햇볕도 관여했고 다 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쉼데빌에서는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고 유기물이 아니 그 지방이 또는 유지류가 산소에서 변질된 거를 산폐라 그런다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묶어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파류라는 것은 일명 탄수화물이 산소가 있을 때다 없을 때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다는 것은 호기성균이라는 거예요. 혐기성균이라는 거예요. 혐기성균이죠. 이것도 잘나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해경 같은 경우에는 이 원문을 다 아셔야 돼요. 그대로 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혐기성 상태냐 호기성 상태냐 이렇게도 또 바꿔놔요. 발효는. 그래서 혐기성 상태가 되는 거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되는 걸 뭐란다? 발효식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곡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밀폐시켜놓고 하는 것들이 혐기성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유익하게 썩으면 발효식품. 우리한테 나쁘게 썩으면 우리가 변폐됐다, 썩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패라는 것은 그럼 이제 정리하게 되면 부패와 변폐는 미생물에서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발효도 미생물이죠. 근데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는 것 찾아내면 산폐가 되는 거예요. 산폐는 지방이 변질된 것이고 단백질이 변질된 것은 부패고 당질, 이꼴 탄수화물과 지방이 변질된 것은 뭐라 그래요? 변폐라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외워야 돼요. 해경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산폐가 됐을 때는 지방의 산화로 알데히드, 그 영어가 알데히드이죠. 알데히드와 케톤과 에스터와 알코올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까지 다 알아둬야 되는데 스펠링이 맞았나 틀렸나 안 하니까 대충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도 안다는 거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부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질소 성분이 뭐가 돼요? 우리가 아미노기 할 때 다 질소 성분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썩게 되면 아민,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인해서 냄새가 나는 거죠. 이런 것이고 양가를 두 번째 보세요. 부패 판정. 그럼 여기서 부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용어 정의에서 부패 단백질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부패를 판정할 때는 온도 관여하죠. 기온하게 되면 온도죠. 습도 관여하죠. pH, 열. 그럼 열이라든지 온도가 그게 그거죠. 이것이 관여한다는 거죠. 중요 표시해뒀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초기 부패 판정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볼 것인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관능법이에요. 관능검사라는 것은 본인들 오감 있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만져보고 냄새보고 그 다음에 맛보고 이러는 것들 있죠. 이걸 가지고 어떤 음식물이 상했나 안 상했나 이렇게 본다는 거지. 이것을 관능법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판정하는 게 있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앞에서 물리적 화학적 그 미생물 또는 생물학적 비슷한 거죠. 일단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관능법. 두 번째는 화학적 판정. 세 번째는 뭐가 돼요? 미생물 판정 또는 생물학적 판정 그렇게도 한다는 거죠. 그럼 관능법이라는 건 우리 오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먹을 거를 갈 때 준다고 쳐봐요. 줄 때 누가 모르는 사람이 뭘 먹을 걸 주면 요즘은 절대 먹지 말아라 마약 때문에 그러지만 또 아는 사람이 주더라도 좀 이상하면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 냄새도 맡아보죠. 이러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길거리도 갈 때 또는 시식하라고 뭐 할 때 뭘 주게 되면 덥석 받아먹진 않잖아요. 그럴 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를 접목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냄새 중요 표시해 두시고 관능법이라는 건 후광을 가지고 냄새 맡아보죠. 맛 미각을 가지고 맛보죠. 그 다음에 외관 보죠. 눈으로 시각적으로 색깔도 보죠. 그리고 나서 또 조직도 이렇게 만져도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관능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방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점도라든지 그럼 물리적이라든지 우리가 관능법이라든지 화학적은 관능법과 비교가 되죠. 그래서 관능에 의해서 보는 거 물리적, 화학적, 그 다음 미생물 이렇게 연결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물리적은 경도 또는 점도, 탄성, 색도, 탁도, 전기장 이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그 검사항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학적이라는 것은 트리메틸아민. 우리가 아까 단백질이 우리가 나는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에 태어나가지고 원래 고기들은 비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안 비리대요. 안 비리니까 회를 먹죠 그러는 거야. 그게 원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바다에서 금방 잡은 것은 비린내가 안 난다며. 그럼 나는 왜 비린내는 생선이 난다고 느꼈냐면 충청북도는 옛날에
여러 가지 이제 냉장, 냉동 이런 가동된 차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고 가지고 겨울에만 동태가 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뭐라고 애들이 잠을 잔다 그러면 선생들이 썩은 동태 눈깔 같이 하고 왜 자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아동학대로 난리칠 텐데 우리 때는 7명, 8명이기 때문에 엄마들도 가서 잘 하고 오면 다행이고 맞고 오면 할 수 없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비린내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비린내가 왜 난 것인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우리가 보관할 때 그 정상적인 기준치의 온도를 안 맞추고 오다 보니까 실온에서 상온에서 썩었겠죠. 썩었으니까 이 트리메틸아민이라는 것이 이게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 변해서 나온 것이 트리메틸아민이에요. 이게 비린내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래 생선이 다 비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비린 기억이 있어서 나는 비린내는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린내가 단백질이 변해서 나온 것이 트리메틸아민이에요. 트리메틸아민이 나온다든지 또는 휘발성 염기질소 이러는 것들이 아민류 암모니아 냄새 알 수 있죠. 화장실 냄새 같은 이런 걸 낸다는 거죠. 이러는 것들을 단백질 변질된 걸 판단할 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물리적과 비교되겠지요. 구분할 수 있겠죠. 화학적 판정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pH라든지 또는 뭐 K값이라든지 질소가스, 휘발성 유기산 이런 것들인데 이게 식품전공이 아니니 대충 이제 관능법과 그 다음 물리적, 화학적 대충 보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라번의 미생물학적 판정, 생물학적 판정에는 균수를 보는 거예요. 균수를 볼 때 1g당 식품에서 10의 8승이면 아마 1억 마리가 될 거예요. 1억 마리가 되면 실제 우리가 후각으로 맡아보게 되면 쉰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진 같은 것들이 난다는 거예요. 여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되면 아마 밥 같은 거 실온에 내비두게 되면 금방 아마 여름 같은 경우에 쉰내가 날걸요. 그럴 때 현미경으로 우리가 세균수를 시게 되면 10의 8승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들을 10의 현미경으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10의 8승 정도 되는 것들을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진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냄새 맡아보게 되면 쉰내가 난다는 거죠. 중엽실에도 없고 이것들을 썩었다, 부패가 됐을 때 초기 부패 판정은 10의 8승 또는 식품에 따라 틀린데 어떨 때는 뭐가 된다? 10의 7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식품 전공으로 가면 상당히 자세히 나눠요. 근데 거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한두 끗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식품을 몇 개 갖다 써먹는 거니까 시험 대비로 그럼 10의 7승이 있고 10의 8승이 있다. 그럼 어떤 걸 찍을까 그렇게 나겠어요? 안 나요. 일반적으로 10의 8승이 많이 나는데 식품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틀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대충 말할 때는 10의 8승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10의 7승 찾으면 되겠죠. 1g당 중엽시했고 그 다음에 신선하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품이냐에 따라서 신선하다는 1g당 균마리수가 10의 5승이냐 아니면 10의 4승일 때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냐 식품마다 다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10의 5승 정도면 뭐가 된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다는 거죠. 우리 식품에 균이 한 마리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1g당 10의 5승이 하면 안심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중엽시에 두시고 그럼 이제 질문 갈 테니까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식품을 이제 식중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오시고요. 이 식품을 지금 썩었다 그러면 부패됐다 그렇다면 그 초기 부패 부패를 판정할 때는 1g당 뭐가 돼요? 10의 8승이죠. 10의 8승 또는 이게 없으면 10의 8승 이상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게 되면 동그라미가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억 마리죠. 1g당 1억 마리 또는 1억 마리 이상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진 같은 것들이 나고 후각으로 맡아봤을 때 쉰내가 나고 이러는 것들을 초기 부패가 됐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은 1g당 뭐가 되는 거예요? 1g당 10의 5승이죠. 10의 5승이면 동그라미 몇 개? 동그라미 6개 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십, 백, 천, 만, 십만. 십만 마리죠. 십만 마리 또는 십만 마리 이하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식품마다 틀린데 일반적 시험 대비해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10의 5승 또는 10의 5승 이하 또 썩었다 그러면 10의 8승 또는 10의 8승 이상. 그런데 이게 없으면 10의 모두 찾는다. 7승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10의 7승이 있느냐
그러면 10에 8승이 없고 10에 7승이 있으면 이것도 맞았다고 쳐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식중독을 유발한다는 것은 균수증 어떻게 될 것인가?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은 이거죠. 내가 뭐 푹푹 썬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10에 8승이면 눈으로 봤을 때도 뭐가 돼요? 물이 질질 흐르고 냄새를 맡아와도 푹푹 신내가 나고 이런 거를 먹겠어요? 미치지 않는다면 안 먹겠죠. 그럼 식중독이라는 것은 먹는 나도 모르고 주는 사람도 모르고 이럴 때 걸리는 것이 식중독이죠. 그렇죠? 썩은 거를 남을 주진 않잖아요. 그다음 먹는 사람도 썩은 걸 먹진 않잖아요. 정신이 올바로 베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식중독이라는 것은 푹푹 썩지도 않고 안심한 것 같은데 현미경으로 보면 숫자가 몇 마리일 때 10의 6승, 쉽게 말하면 10의 6승 하게 되면 100만이죠. 100만 마리 정도가 되면 눈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요. 근데 이것들이 먹으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숫자는 1g당 뭐가 돼요? 10의 6승이에요. 10의 6승이 된다고. 그럼 이게 10의 6승이면 100만 마리죠.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부패했다 그러면 1g당 10의 8승 또는 이게 없으면 10의 7승 찾는 것이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10의 5승 또는 10의 5승 이하 그 다음에 식중독을 유발한다는 것은 10의 몇 승이에요? 6승 이렇게 외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이 너무 크니까 시각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9g 그 다음에 10의 6승 이렇게 식중독 유발할 수 있는 거 됐죠? 중요 표시 같이 해두시고 그럼 이제 미생물학적 판단 다 됐죠? 그런 다음에 대장균 보세요. 대장균은 앞에서 우리가 수질 파트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대장균이라는 건 세균이에요. 그럼 대장균은 어디서 증식할 수 있다? 우리가 대변이 나온 것이 어디예요? 대장이에요. 그래서 대변이다 이꼴 분변이다 이꼴 똥이다 그런 말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대장균이 자랄 수 있는 곳은 대변이 나온 그 장소예요. 그러면 대장균이라는 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하나 찍어라면 일반적인 소화기균보다 이때 소화기균을 뜻하는 거지요. 병원균보다 오래 산다. 그럴 때 이때 병원균이라는 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인지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보다 오래 산다.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한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일명 동그랗게 생긴 구균이에요? 간균이에요? 간균이다. 그 다음에 간균이 말 그대로 갸름하게 생겼다고 해서 막대균 그러게 돼요. 그리고 이것들은 또 무슨 거다 그람 양성이냐 그람 음성이냐 그러면 그람 음성이에요. 그럼 12장 가서 어떤 질병에 걸린 것 같다 양성이다. 질병에 안 걸린 것 같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다 양성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 음성이다. 이것과는 틀린 거예요. 여기서 미생물학적으로 그람 음성균 그람 양성균은 틀린 의미가 되는 거죠. 질병에서 어떤 균이 들어갔다 양성 균이 들어가지 않았다 음성 이거랑 틀린다는 거 나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지 않아요? 첫 번째 이 대장균은 그람 음성균이에요. 그람 음성균이다 그람 양성균은 알코올을 가지고 색을 들였을 때 색이 빠져나가면 뭐라 그래요? 음성균. 색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착색되면 뭐라 한다 양성균 그런 거죠. 대장균은 그런 음성균이에요. 양성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간균이에요 구균이에요. 지금 이제 식품으로 왔으니 설명할 텐데 세균을 모양에 따라 이것도 앞에서 한 것 같기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세균은 모양에 따라 시험 대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세균은 모양에 따라서 그럼 대장균은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세균이에요. 대장균은 세균이라고 그럼 세균은 모양에 따라서 동그랗게 생겼으면 구균 그래요. 그 다음에 갸름하게 생겼으면 간균 그래요. 간균 이꼴 막대균 그래요. 막대균 그런다고. 근데 이걸 더 자세히 나누면 단간균 무슨균 나누는데 우리 이제 쉽게 동그랗게 생긴 건 구균 그 다음에 갸름하게 생긴 거를 간균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찌뜨랗게 생긴 거를 나선균 그래요. 그럼 이거 외에도 두 개 붙은 거는 쌍구균, 여덟 개 붙은 건 팔년구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린 시험 대비해가지고 대충 이렇게는 알아두셔야 돼요. 왜 이걸 알아둬야 되는 거냐면 뒤에 가서 식중독균에 가서 또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모양에 따라 지금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동그랗게 생긴 건 구균 그 다음에 갸름하게 생긴 거를 뭐라 그래요? 간균 이꼴 막대균 그래요. 그럼 대장균은 구균이에요? 간균이에요? 간균이에요. 간균 중에서도 단간균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찌뜨랗게 생긴 거를 나선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또 세균을 볼 때 잘 보세요. 지금 내가 간균 가름하게 그렸죠. 가름하게 그린 것 중에서 여기에다 무엇을 그릴 거냐 그러면 이 지금 간균이에요. 간균에 동그랗게 빨간 거를 그릴 거예요. 빨간 거.
빨간 거로 그린 이것을 일명 뭐라 빨간 거가 이것이 아포예요. 아포라고. 아포의 걸 포자 그래요. 그러면 아포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아포가 있는 균들은 독을 뿜을 수가 있어요. 100% 다 뿜는 것이 아니고 아포가 있다는 건 독을 뿜을 수가 있다는 거죠. 독을 뿜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가로막에 생긴 것 중에서 가로막에 생긴 거 이제 또 그릴 거예요. 이 간균이죠. 간균을 또 그릴 건데 간균에 꼬리가 이렇게 붙었어요. 이 꼬리 붙은 거를 무엇이라고 하는 편모라 그래요. 편모라는 것은 운동성을 뜻하는 거예요. 운동성. 그럼 편모가 없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로막에 그린 이거가 가로막에 그린 거죠. 꼬리 부분. 그러니까 구더기 꼬리처럼 꼬리를 그린 것이 편모예요. 편모가 있다는 건 운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동그란 구균에는 말 그대로 편모가 없겠지요. 그럼 구균은 운동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편모가 하나인 거를 요 지금 편모가 이 꼬리를 뜻하는 거 이거. 이 꼬리 이거를 일명 뭐라 그래요? 편모 그래요. 편모가 있다는 거 운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있으면 이거를 무슨 균이라 단모균 그래요. 꼬리가 하나면 단모균. 그다음에 양쪽으로 있으면 이거 양쪽으로 있으면 양모균. 위에다 쓰는 게 낫겠다. 하나 있으면 단모균. 그다음에 양쪽으로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양모균. 그다음에 한쪽으로 소복하게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성모균 이꼴 총모균 그러게 돼요. 그다음에 사방팔방 있으면 사방팔방 이렇게 사방팔방 있으면 이거를 주모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옛날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 사극에서 보게 되면 요즘 어느 또 방송에서 사극하대 사극에서 보게 되면 윗동네 아랫동네 그 길목에 술집이 있죠. 막걸리 팔고 이러는 주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모는 윗동네 사람한테도 잘 떠들어야 되고 밑에 사람한테 잘 떠들어야지만이 술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주모는 사방팔방 푼수를 떨어야지 잘 술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주모균은 사방팔방 균이 우리가 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있으면 단모균, 양쪽으로 있으면 양모균, 한쪽으로 소목하게 있으면 성모균. 밑에다 쓰는 게 더 좋을 텐데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방팔방 있으면 주모균 그런다는 거죠.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식중독 무슨 무슨 균에서 주모균이다 그러면 당연히 운동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동그란 구균에는 우리가 운동성이 있는 균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 지금 다 여기 아포를 표시했다든지 그 다음에 편모를 표시한 것들은 간균에다 표시했지 우리가 구균에다 표시한 거 아니죠. 그렇죠? 이제 됐고 그럼 뒤에가 설명 안 할 거예요. 됐고 그러면 이것들은 간균 이꼴 그래서 우리가 대장균은 어떨 때는 간균이라고 나고 어떨 때는 막대균이라고 나고 어떨 때는 더 정확히 말해서 단간균이라고 나고 그런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유당이꼴 젖당 그럼 유당이꼴 젖당 이것들이 말 그대로 탄수화물이잖아요. 이거 분해되면 무엇은 나와야 가스가 CO2가 나오겠죠. 그래서 유당 젖당을 분해해서 가스가 나와요. 가스가 나오는데 이때 가스는 CO2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호기성 호기성은 산소를 좋아하는 거죠. 호기성이나 또는 우리가 수질파트에서는 이미성 그랬죠. 산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여기서는 식품에서는 식품과 수질에서는 똑같은 균이라도 다른 말을 써요. 그러면 수질에서는 이미성균을 식품에서는 뭐라 그래요? 통성혐기성균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질에서는 혐기성균을 식품에서는 뭐라 그래요? 편성혐기성균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면 통성혐기성은 수질에서 말하는 이미성균이고 그 다음에 편성혐기성균은 우리가 수질에서는 혐기성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줄에 앞에서 이거 수질에서 했던 거죠. 대장균이 우리가 어떤 음용수라든지 이런 데 대장균이 검출되면 이것들은 병원성 미생물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병원성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대장균을 검사하는 거다. 이때 병원성 미생물은 호흡기를 뜻하는 거예요. 소화기를 뜻하는 거예요. 소화기다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는 무슨 무슨 시험이 있는 것인가. 정성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정량시험이 있는데 우린 시험대회에서 주로 정량시험이 가끔가다 한 번씩 나는데 순서 중요 표시해 두시고 추정시험이 있고 확정시험이 있고 완전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 추정시험은 무슨 배지를 쓰는 것인가? LB배지 또는 이걸 뭐라 그래요? 첫당배지 이꼴 유당부배지를 쓴다는 거죠. 그렇게만 봐두세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우유의 살균법이지요. 그럼 우유의 살균법은 우리가 기본에서 얘기했던 소독에서 저온 소독, 고온
또는 우리가 고온 단시간 그리기다가 고온소도, 그 다음에 초고온 순간살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유는 세 가지로 나눠지죠. 중요시 드시고, 저온살균, 이것들은 한 65도에서 대충 울프라를 때가 63에서 65도,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거기는 지금 63에서 그랬다가 여긴 또 62도잖아요. 그렇게 오지 말고 대충 한 65도에서 몇 분간, 30분간. 그 다음에 고온 살균 또는 고온 단시간은 10도를 얹어 71 내지 75도 그래 되고, 75도 그래 되고 몇 초간? 15초간. 15초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고온 살균 또는 고온 단시간 살균 그런다는 거죠. 초고온 순간 살균은 어떨 때는 130에서 135도, 어떨 때는 131도에서 135도, 대충은 135도에서 몇 초간? 2, 3초간, 또는 뭐라 그래요? 1, 2초간 한다,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반드시 오시고, 이건 상당히 잘 나요. 다는 것이고, 그럼 이제 우유 살균은 다 봤지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식중독 역학조사는 10분 쉬었다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